시킬 수 없다면서 법무부와 재무부 핀셈 등 미국 정부의 다른 주요 기관들은 이미 XRP가 통화라고 결정을 했다. 결정을 할 만하죠. 우리가 근데 여기서 최근에 어떤 걸 알 수 있었어요, 형님들? 윌리엄 바 장관 어디예요? 예. 민주당 쪽입니다. 나가면서도 선거 이상 없다고 그러고 나갔어요. 끝까지. 그리고 핀센 혁민. 예. 스티브 무누신 예, 재무장관. 제가 전에도 이야기 드렸습니다. 뭐예요? 월가쪽 출신입니다. 예, 월가쪽 출신이에요. 드루와 쪽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월가쪽 출신이고 언론들하고도 다 친해요. 트럼프하고는 다르게. 그래서 트럼프가 2기를 출범하면서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도 교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도 있었는데 예, 이번에 교체한다고 또 얘기가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지금 법무부하고 재무부는 당연히 오케이라고 하지. 왜? 드루아 쪽이니까. 그렇게 되는 겁니다. 리플 회사의 두 명의 이사진을 맨하튼 연방 법원에 기소를 했다. 형님들, 맨하튼이 어디 있어? 자, 나는 맨하튼에서 태어났다. 예, 손. 예, 형님들, 맨하튼 어디 있어? 맨하튼. 예, 뉴욕에 있습니다. 뉴욕. 예, 뉴욕에 있어요. 뉴욕에 있습니다. 여기. 예. 여기에 있어요. 예, 뉴욕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예, 뉴욕. 자, 여기에요. 예. 자, 뉴욕인데, 뉴욕은 지금, 누구 진영이 강해요, 형님들? 예. 예, 그쵸, 형님들. 뉴욕 월가 뭐예요? 예, 민주당, 예, 제일 뭐, 텃밭이지. 예, 홈그라운드지. 뭐예요, 형님들. 예, 강아지들도, 예, 자기 집이면 50% 먹고 들어가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형님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뭐 따졌어? 트럼프하고 바이든 맨날 따지면서, 맨날 뭐예요? 예. 우리 대법원장 사상, 예, 이념, 이런 거 연구했잖아요. 지금 대법원장들도 어떻게 돼요, 형님들? 예, 모릅니다. 몰라요. 예, 민주당 쪽, 예, 강합니다. 몰라. 예. 모릅니다, 형님들. 예, 일반 연방법원, 애들 장난이지, 형님들, 이거. 예, 돈 몇 푼 져주거나, 예, 가족들 협박 들어가면, 예, 그냥, 예, 뭐 있습니까, 힘? 예. 누구는 생명 둘 있습니까, 형님들? 예, 그래서 예, 연방 법원들도 예, 변호사들도 꼼짝도 못 하는 게 이쪽 바닥이요. 예, 이런 게 아직은 존재한다는 거. 예. 그리고 재미있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형님들. 요거 박수를 쳐야 되나? 형님들 요거 박수 쳐 보세요. 딥스테이트는 민주당이고 공화당이고 다 있어요. 그래요. 맞아. 다 있어. 돈의 힘이 예,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핵면들. 자. 도리님 목이 불편하신데 걱정되나요? 건강. 아, 목이 이상이 없었는데 방송 시작하니까 이러네요. 가끔 이럴 때가 있어요. 죄송합니다. 자, 핵면들. 미 증권거래위원회. 예. 제이 클레이튼이 나가자마자 예, 디지털 자산 증권의 커스터디 규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형님들. SEC 쪽에서 가만히 있다가 오늘 발표를 해버린 겨. 예, 되게 웃깁니다. 예, 미 증권거래위원회 예, SEC 브로커 딜러에 대한 디지털 자산 증권 커스터디 수탁에 대한 새로운 성명을 발표했다. 업계의 스탠다드, 표준을 갖다가 정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서 SEC가 정의하는 디지털 자산 증권이란 ICO 조달에서 토큰 및 일부 암호화폐를 포함하는 것으로 현 시점으로는 비트코인, 이더리움만 예, 디지털 증권이 해당하지 않고
예. 나머지는 모해 행위들 해당하지 않고 상품에 속한다고 규정됐다. 이게 뭐냐면, 그러니까 중2분들이 잘 들으셔야 돼. 비트하고 이더 제껴놓고는 나머지는, 예, 리플처럼 어떻게 이런 규제가 얼마든지 들어갈 수 있다는 이 부분이에요. 그러면서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만이 디지털 자산 증권에 해당하지 않고 상품에 속한다고 규정. 아시겠죠, 형님들? 얘 둘만 제외하고 나머지 코인은 언제든지 SEC 쪽에서 요리가 가능하다. 뒤질 수도 있다. 이 말이요. 아시겠습니까, 형님들? 요렇게 되는 겁니다. 구체적으로 디지털 자산 증권에 커스터디를 제공하는 브로커 딜러가 일정 조건을 충족할 경우 향후 5년간 SEC는 이들 업체에 대한 단속 등의 액션을 일으키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다. 뭔 얘기냐면 지금 SEC 쪽에서 일정 그 자격 요건을 갖추면 5년 동안 터치를 안 하겠다. 요겁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형님들. 딜러 라이센스 요런 거가 이게 이제 오케이 해주면 라이센스는 뭐 부여되나 안 된다. 오케이만 해주면 5년 동안 돈 터치. 니들 알아서 해. 근데 자체적으로 SEC 쪽에서 그래도 니들이 요거 정도는 체크를 해줘라고는 할 수는 있겠지만 일단 허가가 떨어진 뭐예요? 5년 동안 증권이든 뭐든 아무거나 취급을 해도 굳이 터치 안 하겠다. 요렇게까지 지금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브로커 딜러에는 전통 금융업자 피델리티 들어갑니다. 외에 디지털 자산 증권만을 취급하는 기업. 디지털 자산 증권이라고 해요. 이 표현 중요합니다. 디지털 자산 증권을 취급하는 곳이 어디다? 코인베이스가 포함이 된다. 뭔 소리야, 형님들? 지금 피델리트하고 코인베이스 같은 경우는 예 일부 지금 이걸 갖고 있어요. 갖고 있어서 지금 얘네들은 뭐예요? 5년 동안 면제받을 수도 있다. 요렇게까지도 정리가 되는 겁니다, 형님들. 이해 가십니까? 형님들 누나들 이해 가? 요렇게 따지면은 조금 좋게 해석을 해본다면 예 코인베이스가 예, 리플을 갖다가 상폐를 안 시켜도 예, 단속하고 이런 필요가 없다는 것까지 해석이 가능하다 이 말이요. 이해 가십니까, 형님들? 5년짜리 면제부 티켓을 하나 줬다고 지금 SEC에서. 뉴욕에서 일합니다. 예, 좋습니다, 라이스님. 멀리 해외 동포 여러분 항상 감사의 말씀 전해드립니다. 계속 인사드린다는 게 깜빡깜빡해요. 아시겠죠, 형님들? 지금 피델리티나 코인베이스 이런 애들한테 예, 향후 5년간 SEC들은 업체 단속들의 액션을 안 시킨다고 예, 약속을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해 가세요? 내용에 따르면 업자 디지털 자산 증권을 취급하는 데 해당하는 위험을 경감하기 위한 정책 및 절차를 확립하고 트랜잭션, 거래 관리 및 리스크 정보를 고객에게 알리는 것을 의무한다. 예, 리플이 요거 안 해가지고 지금 예, 책 잡힌 건데 예, 암튼 요런 거는 지금 피델리티 등 코인베이스, 브로커나 딜러들, 얘네들 그러니까 전통 금융 사업자 중에서 피델리티가 가장 대표적인 애들이고 디지털 자산 증권만을 예, 지금 취급하는 거는 코인베이스가 가장 대표적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하면 그래요, 형님들. 지금 이거를 그래서 봐야 돼. 지금 코인베이스가 어떻게 결정할지 이 부분을 봐야 돼.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냥 패스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상폐시킬 수도 있다. 근데 이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부분이 통과되면은 조금 더 스무스하게 갈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그래서 간단하게 조금씩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형님들. 예. 쉽게 설명하지 왜 이렇게 복잡? 아, 나 지금 쉽게 설명하잖아요, 형님들. 어?
아니 이 중요한 얘기를 5분 만에 끝나면 되겠어. 예. 자. 자, 글자 보이시죠, 형님들? 자, 리플에 대한 핵심 사항은 요로코롱 전리가 되겠습니다, 형님들. 자, 요렇게 하나씩 볼게요. 자, 경우의 수를 따지겠습니다, 형님들. 그래서 지금 뭐 형사 요까지는 갈 필요 없을 것 같고, 증권이냐 아니냐 여기에 따라가 예, 일부가 돼 있고, 벌금을 맞느냐 안 맞느냐. 벌금은 이제 무조건 맞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벌금을 조금 맞는 게, 예, 일 잘 본 겁니다, 형님들. 일 잘 본 겁니다. 예, 계속 드리지만 일 잘 본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일단, 예, 1번의 경우, 예, 증권으로도 걸리고 벌금도 물었을 경우, 요때는 어떻게 돼요, 형님들? 예, 리플이 끝까지 버티다가, 예, SEC가, 예, 이기는 경우입니다. 예, 요거는 최악의 경우입니다. 굉장히 피해야 될 게, 1번이에요. 예. 그리고 예, 두 번째. 증권이 아니고 예, 벌금만을 물었을 때 예, 합의를 통한 마무리 되겠습니다, 형님들. 요거이 베스트 경우. 예. 그리고 증권으로 판단이 났는데 예, 벌금을 안 냈다. 요런 경우는 예,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예, SEC 쪽에서 예, 소송을 취소할 수도 있다. 예, 강아지 소리입니다. 예. SC당초 취소할 것 같으면은 예, 2013년도부터 끌고 오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거는 강아지 소리고. 예, 그리고 증권도 아니고 벌금도 안 물을 경우, 예, 이거는 리플이 끝까지 가서 승리를 할 경우인데, 요거는 긴 시간 동안 예, 피로감을 엄청나게 동반할 수 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또 이겼다 졌다, 그리고 기사가 계속 흘러나올 거기 때문에 우리들도 굉장히 피곤해질 수 있다. 이거는 리플이 소송을 갔다가 예, 대법원까지 가서 승리를 해도 예, 이긴 게 이긴 게 아닌 예, 만신창이가 되는 예, 요런 걸로 되겠습니다, 형님들. 아셨죠, 형님들? 이거는 생각하지 말고, 이거 생각하지 말고.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 그래서 이제 경우의 수를 또 보겠습니다, 형님들. 자, 트럼프 예, 재선 이후 또다시 제이 클레이튼 2가 들어온다. 상준님께서 예, 후원 감사 말씀드립니다. 2021년도 예,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시고요. 예, 운전 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신창 되기가 싫은데요. 예. 벌금 내면 증권 되는 건데 꼭 그럴 것도 아니에요. 이거 합의 보기 나름입니다. 예, 합의 보기 나름이에요. 예. 자. 자, 형님 아들. 제이 클레이튼 2가 들어왔어. 아니면 제이 클레이튼 2보다 더 강성이 들어와. 그럼 어떻게 되겠어? 어? 형님한테. 응? 어떻게 되겠어? 1번 아니면 2번 갑니다. 예, 1번 아니면 2번 가요. 예, 2번이 베스트라고 이야기 됐습니다. 2번 많이 나오면 좋은 거예요, 형님들. 예, 요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예, 또 어떤 게 있습니까? SEC, 예, 후임 중에, 지금 위원장, 후임 중에 예, 가장 예, 민주당스러우신 분이 한 분 있죠. 예, 크립토계의 어머니 누굽니까? 헤스터 피어스 누나예요. 예, 이분이 예, 위원장으로 왔다. 그러면은 예, 요거 괜찮은 시나리오. 예, 요럴 때는 어떻게 되겠어요, 형님들? 예, 2번 혹은 4번 갑니다. 예. 그리고 또 어떤 경우 있어요, 형님들? 바이든 당선 경우 어떻게 나옵니까? 예, 2번 혹은 4번 나옵니다. 예. 그리고 막판에
드루와 예, 관련 판사까지 막판 소송까지 가는 겁니다, 형님들. 이런 걸 갖다가 예, 일명 이제 그 이건 전문 용어입니다. 요거 하나 알아가세요. 이제 조폭종 용어입니다, 형님들. 조폭종 용어예요. 예, 그래서 예, 여기서 몸 담고 있으면 뭐다? 예, 요런 걸 갖다 생활이라고 합니다. 생활. 예. 조폭에 몸 담고 있었다. 예, 다른 말로 뭐라 합니까? 예, 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런 게 있어요. 전문 용어 중에 인사가 됐다 안 됐다 이런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내가 이제 그 뭐냐 홍대파요. 홍대파고 이제 빵에 들어갔는데 저쪽은 압구정동 판 거지. 근데 내가 들어갔는데 내가 좀 레벨이 있었어. 근데 딱 들어갔는데 예, 그 사람은 나를 모르잖아요. 근데 위쪽 라인들끼리 이렇게 해갖고 또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내가 딱 들어가서 내가 레벨우가 되는데 들어가서 제가 누구누구의 누굽니다.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못 해. 얘기를 못 해. 그래서 위쪽 라인들끼리 이제 연락이 이게 돼갖고 예, 얘기가 돼서 내려오면 아, 네가 저기 홍대에 돌이냐 뭐 이렇게 얘기하면 뭐 예 그렇습니다 형님 뭐 이렇게 얘기가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예, 이걸 두고 예, 인사가 되었다 예,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예. 예, 인사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거를 예. 이거 조폭 관련 용어입니다, 형님들. 그래서 만약에 판사까지 인사가 되었다 예. 인사가 되면 어떻게 된다? 예, 2번, 4번 나옵니다, 형님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예, 경우가 지금 존재한다는 그 부분을 예,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입장이나 뭐 그 지금 빵형 입장에서도 서로 간에 이제 딜을 봐야 되는 그런 입장이죠. 딜을 봐야 되는 입장인데 XRP 쪽이 워낙 강성이다 보니 예, 뻔히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예, 빵형도 강성이고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예, 개인 소송까지 넣어서 심리적 압박을 갖다 예, 넣고 있습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대선 결과가 나오지를 않았기 때문에 누가 될지 몰라요. 그래서 지금도 빵형은 믿고 있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이 있어요. 예. 지금 코인데스크 예, 기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정권 교체가 소송에 미칠 영향. 조 바이든 정부의 인사 변경 대상에서 SEC가 포함될 것이다. 정확한 날짜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제이 클레튼 위원장은 연말 임기를 마친다고 밝혔다. 예, 마쳤고 그래서 SEC 법률 집행 책임자 스테파니 아바키안도 임기도 연말에 끝난다. 그래서 지금 뭐 대략적인 이야기는 드렸던 거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이겁니다. 갈링하우스는 이전에 바이든 부통령 당선자 카말라 해리스 선거 캠페인에 기부한 적이 있다. 대박이지 않습니까, 형님들? 여기서 두루와가 또 증명이 되는 겁니다. 바이든 캠프에 넣어도 되는데 카말라 해리스요. 카말라 해리스. 예전이야, 예전. 예전이라고. 이거 뭐예요? 권력의 핵심을 그냥 알고 있는 거잖아요. 일반적으로 얘기해서 바이든 하면 바이든 쪽에 파워가 있으니까 바이든에 한다고 그러는데 뭐예요? 근데 이 바이든 형님이 예, 뭐 건강 상태가 좀 있고 왜 기억을 이렇게 좀 잘 못하고 이러시다 보니까 어떤 게 있어? TV에 나와서 뭐라고 했어? 나는 아픈 거 핑계대고 예, 까말라가 통치할 거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만 실질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 사람이 대통령 역할 할 사람이죠. 이 사람이요. 실질적으로 움직일 사람은. 그래서 여기까지 지금 기부를 한겨, 빵형이. 아시겠습니까, 형님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낸시 요쪽에서도 이제 거부를 하고 뭐 아프거나 뭐라 그러면 낸시 펠로시로 넘어가겠지만은 일단은 예, 까말라 해리스 이렇게 예, 있는 거죠. 그러니까 권력의 핵심을 아는 거지 지금. 그리고 어떤 게 있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 SEC 위원장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이렇게 제3자들 투자자들을 갖다가 예, 피해가 보는데도 불구하고 뭐 크리스마스 뭐 전에 이렇게 하는 이런 경우는 뭐 처음 봤다 예,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뭐예요 형님들? 트럼프 입장에서는 지금 한방 먹여놔야 딜 보기가 편합니다. 예, 왜? 왜? 지금이 타이밍이 딱 좋아. 왜? 대선 전이요. 대선 전에 먹여놓으면은 한방 편하고 내년은 뭐예요 형님들? 내년은 불장이잖아요. 시총 3이요. 리플의 사람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하게 됩니다. 그럼 뭐예요, 형님들? 어? 트럼프 형님이 맨날 신경 쓰는 게 뭐예요? 주식 주가 아니요. 그게 떨어지면 인기도 내려가고 비난도 많이 받고 코인 똑같습니다. 내년은 불장이에요. 일반 서민들이고 뭐고 코인에 관심을 두고 왜 리플에 들어 막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근데 트럼프 입장에서 뭘 해? 그럼 비난이 엄청나게 쏟아지겠지. 그 여론을 갖다가 의식 안 할 수 없단 말이지. 그래서 트럼프 입장에서는 예, 부담이 있죠. 아무래도. 그래서 지금 보면은 타이밍적으로다가 엄청나게 절묘하게 예, 이렇게 치고 들어온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이번 선거가 나와주면 예, 1월 6일 이후가 될 거예요. 그래서 1월 달만 되면 어느 정도 대략 누가 당선이 되었다 예, 얘기가 될 거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금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이쪽이 맨하튼 쪽이 예, 드루아 쪽에 라인이 지금 다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뭐 딱 소송까지 간다고 해서 뭐 이긴다 진다 이러기는 좀 많이 힘듭니다. 예, 트럼프 쪽에서도 장담을 못해요. 왜? 아군도 지금 현재도 피하 식별이 안 돼 있는데 예, 이거는 예,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아까도 이야기 드렸지만 예, 4번으로 끌고 갈 때는 예, 이거는 예, XRP 쪽에서도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다. 가장 좋은 거는 돈 조금 내고 벌금 물고 훌훌 털어버리는 게 이게 가장 베스트 시나리오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상이 되는 악재나 위험 부분 어떤 게 있다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코인베이스입니다. 코인베이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SEC 쪽에서 커스터디 관련해서 지금 이야기한 부분 이 부분이 코인베이스가 뭐 상패나 이런 거 없이만 잘만 가면 크게 문제 없어요. 근데 SEC가 그런 딜러에 대한 이런 그 라이센스 아닌 허가 이런 보관을 갖다가 줬었을 때 얘네들만 되는 거기 때문에 나머지 거래소들은 뭐 그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이 라이센스를 받는 게 지금 가장 중요하다. 예, 브로커 딜러 이거 SEC 요거이 가장 중요하다. 요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이든이 싫지만 이 상황에서 근데 전에도 이야기 드렸지만은 바이든이 만약에 대장 형님들 형님들 누나들 코인 다 뺏겨야 돼. 어이 뭐예요? 상남자님께서 예 2021년 예 건물주 되시고 초대박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상남자님 화이팅. 예 감사 말씀드립니다. 멘탈 좀 나간 좀비들 또한 예, 안으시려는 도인님 고생 많으십니다. 건강 챙기시고 도리나티 화이팅. 아, 예, 언제 또 이런 예, 또 후원을 다시 한번 예, 감사 말씀드립니다. 예. 형님 누나들 좀 정리가 됐지? 예? 정리됐어? 근데 이게 뭐냐면 한 번은 거쳐야 돼. 예. 이거는 리플이 아니더라도 그 누군가는 거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물량 갖고 있고 풀고 지금 채굴이 다 채굴 코인이 아니요.
지금 얘가 시총이 3위라서 SEC 쪽에서가 계속 쥐고 끌고 왔던 거지 절대 뭐 XRP라서 그렇고 딴 코인들은 예외다 이런 거 없습니다. 나머지 코인 다 뒤져. 정신 똑바로 차려 중이들아. XRP가 그나마 시총이 높아갖고 그 다음가 이더리움 다음에 걸려서 지금 있는 거지 어떻게 보면은 리플이 지금 예 드루아이 또 핵심이기도 하고 또 그만큼 또 자금이 받쳐주니까 이제 시총 3위고 되긴 하는데 어쨌든 나머지 코인을 갖다가 이렇게 담당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예 자금력도 있고 몸빵 어떻게 보면 대신해주는 이런 식의 지금 되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그 부분도 좀 복합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근데 트럼프 쪽에서는 예 또 경영이나 이런 거 이런 부분을 갖다 또 뺏어와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좀 복잡스럽습니다 형님들. 예.